안녕하세요. ECK 교육 싱가포르 문화 강사 조장환입니다. 오늘부터 이문화 특강 싱가포르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문화 강의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서 출국 전 준비 사항, 입국 후 숙지 사항, 교통수단, 식단, 병원, 쇼핑 이용 등등 싱가포르 여행 시 또는 현지 생활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알차게 담은 강의입니다. 저를 따라 10차 시 모두 수강을 하신다면 싱가포르 출장 또는 여행에 있어서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싱가포르라는 작지만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싱가포르가 얼마나 작은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작지만 매우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싱가포르의 GDP는 한국보다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 약 3만 4천 달러의 GDP를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때 30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약 8만 4천 달러로 5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매우 GDP가 높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매우 작아 사실상 세계 지도에서 알기가 어려운 수준인데요. 돋보기 있는 곳에서 이 작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얼마나 작은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1차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잘 정리된 인프라와 낮은 범죄율,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많은 국가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국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제일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유로는 낮은 세금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 해당 국가의 어떤 나라에서 오더라도, 어떤 문화권에서 오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가 유명한 이유, 위치와 한국과의 시차, 지리와 기후 특징, 인구, 민족 구성과 전통 의상, 그다음 국기와 언어, 마지막으로 화폐까지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유명한 이유 같은 경우는 아래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두 가지의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세 개의 높은 빌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빌딩 같은 경우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MBS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건물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겐 한국의 건설사가 지어서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대편에 5성급의 호텔들이 있는데요.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칼튼, 플러튼이라는 5성급의 호텔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해당 호텔에서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MBS 건물을 봤을 때 정말 완벽한 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참고하셔서 여행하시고 이용하신다면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해당 MBS 상단에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숙박을 해야지만 올라가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하면 벌금의 나라라고도 불리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싱가포르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시게 된다면 천 싱달러, 싱가포르 달러로 천 달러의 벌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지 또한 어떠한 쓰레기도 사실상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든 시티인데요. 푸른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든 시티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인데요. 보시는 우측의 사진에서 싱가포르에는 정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 국가임에도 나무들이 많아 가든 시티라고 불리고 있는 도시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건데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 다양한 맛있는 음식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칠리크랩이라는 것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칠리크랩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에게 호불호가 없는 맛을 제공하는 음식이기도 해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쯤은 이용해 보실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F1 레이싱인데요. 이 F1 싱가포르 레이싱 같은 경우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밤에 운영되는 싱가포르 레이싱입니다. 도심에서 야간에 자동차 경주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레이싱 경기도 관람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한국과의 시차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국가이다 보니까 옆에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약 4,5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6시간 반 정도의 비행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차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약 1시간 정도가 빠른 곳이 싱가포르인데요. 1시간 정도의 시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이 같이 업무를 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 협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리, 기후적 특징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정확한 위치는 말레이반도 남단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 기후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날씨로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에 보이시는 장마철, 즉 11월에서 1월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면 매일같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한 강구를 꼭 하시고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구, 민족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의 민족을 알아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인이 약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말레이인이 약 13%, 인디어인은 9% 정도, 이외에 여러 민족들이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 인구는 약 545만 명이 현재 싱가포르를 거주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서울 인구의 약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입니다. 또한 실제 거주민 기준으로는 부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민족 구성인데요. 싱가포르에 다양한 민족이 있는 만큼 그 민족들 사이에서도 나눠지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중국 민족은 치파오와 창산 민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말레이 민족 같은 경우는 바주쿠롱, 바주몰라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사리와 도티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는 케바야라고 해서 페리카나라고 하는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싱가포르의 경우 상징하는 단일 전통 의상이 있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각 민족의 의상들을 모두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민족마다 대표하는 의상들을 착용하고 행사를 기념하거나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싱가포르 항공 의상 같은 경우 전통 의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해당 의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싱가포르의 전통 의상은 아니기에 해당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국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국기 앞에 보이시는 국기가 싱가포르의 국기입니다. 이 국기에서 빨강과 하양은 인류의 보편적인 형제와 평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초승달 같은 경우 승천하는 젊음의 나라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 같은 경우 싱가포르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요. 이상, 평화, 진보, 정의, 평등 다섯 가지의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어는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공용어로 말레이어, 만다린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영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편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특별히 다른 언어를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영어만 준비해 가신다면 여행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크리올이라고 불리는 싱글리시가 있는데요. 이는 한국으로 보자면 콩글리시와 비슷합니다. 다만 콩글리시보다는 싱가포르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차시에서 한번더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폐인데요. 화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SGD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환율 같은 경우 현재 900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도록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가 1달러라고 보시면은 쉽게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보니 제가 1,000원으로 표기해 놓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첫 차시가 끝났는데요. 싱가포르에 대해 더 궁금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 10차시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이 떠난다면 막연할 수도 있는 나라, 싱가포르, 일정을 같이 준비하여 완벽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시에서는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 숙지해야 될 필수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2차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